라이브 연예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엑소스프레이 유희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아무리 봐도 흠잡을 때라고는 보이지 않는 유희 씨, 미스터 할리시아의 비결 도대체 뭘까요? 옷을 입을 때 자기한테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을 따지자면 딱 반반반 세 개를 다 똑같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유희 씨의 총점은? 10점이고 싶어요. 10점 만점 포즈 한번 볼까요? 에이, 그건 10점. 에이, 그 정도는 10점. 우선은 바지를 강조하는? 겉은 없죠? 뒷태를 보여드릴까요? 섹시하죠? 가볍게 포즈 3종 세트를 완성시킨 유희 씨. 이어서 올봄 이 패션 아이템까지 추천해줬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도 굉장히 편하고 스타일리시한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요. 청자켓을 입었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악세사리를 많이 안 하는 편이거든요. 은근히 바지라든지 위에 포인트 되어 있는 휠들을 많이 입으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봤거든요. 하나 부시면 안 돼요? 집에서 이거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 거지? 텔레비전에서 볼 때와는 다르죠? 어? 얘는 뭐야? 어? 2번! 2번 물고기 미션은 귀요미 플레이어! 시작! 일단 못하겠어요. 1번! 이번 미션은 유희씨의 이상형 월드컵! 어렵게 4강전에 오른 이상형 등 첫째지 조인성 씨. 와, 진짜 어렵다. 저는 첫째는 선배님. 강동원 씨, 정희도 씨. 나 왜 이렇게 떨리지? 강동원 씨. 드디어 결승입니다. 저분들이 한 분을 보려고요? 어떡하지? 정말 죄송합니다. 과연 우승은 누굴까요? 저 첫째는 못 봐요. 굉장히 다정당한 하시고 스태프들을 많이 챙기시고 이런 모습에 더 제 이상형에 가까운 것 같아요. 번외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송중기 씨, 차태현 씨. 아, 또 그렇게 갔어요? 송중기 씨, 송중기 씨, 송중기 씨요. 만인의 이상형 앞에 무너진 차태현 씨. 태현이 형 꼭 목동 해주시면 안 돼요. 나마다 한번 더 하고 싶고 저희 앨범도 이제 곧 발매가 될 예정이니까 활동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해외 분들과도 많이 소통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MMID 연예뉴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저의 지난 촬영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는 유희 보여드릴 테니까요. 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엠넷 와이드 연예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엑소스프레이 유희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아무리 봐도 흠잡을 때라고는 보이지 않는 유희 씨, 미스터 할리시아의 비결 도대체 뭘까요? 옷을 입을 때 자기한테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을 따지자면 딱 반반반 세 개를 다 똑같이 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희 씨의 총점은? 10점이고 싶어요. 10점 만점 포즈 한번 볼까요? 에이, 그건 10점. 에이, 그 정도는 10점. 우선은 바지를 강조하는? 겉은 없죠? 뒷태를 보여드릴까요? 섹시하죠? 가볍게 포즈 3종 세트를 완성시킨 유희 씨. 이어서 올봄 이 패션 아이템까지 추천해줬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도 굉장히 편하고 스타일리시한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요. 청자켓을 입었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악세사리를 많이 안 하는 편이거든요. 은근히 바지라든지 위에 포인트 되어 있는 휠들을 많이 입으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봤거든요. 하나 부시면 안 돼요? 집에서 이거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 거지? 텔레비전에서 볼 때와는 다르죠? 어? 얘는 뭐야? 어? 2번! 2번 물고기 미션은 귀요미 플레이어! 시작! 일단 못하겠어요. 1번. 이번 미션은 유희씨의 이상형 월드컵. 어렵게 4강전에 오른 이상형 등 첫째지 조인성 씨. 와, 진짜 어렵다. 저는 첫째는 선배님. 강동원 씨, 정희도 씨. 나 왜 이렇게 떨리지? 강동원 씨. 드디어 결승입니다. 저분들이 한 분을 보려고요? 어떡하지? 정말 죄송합니다.
요즘은 누굴까요? 저 차태현 오빠요. 굉장히 다정당한 하시고 스태프를 많이 챙기시고 이런 모습에 더 제 이상형에 가까운 것 같아요. 번외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송중기 씨, 차태현 씨. 아, 또 그... MN 와이드 연예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엑소스프레이 유혜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아무리 봐도 흠잡을 때라고는 보이지 않는 유혜 씨. 미스터 할리시앙을 비교할 대체 뭘까요? 옷을 입을 때 자기한테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을 따지자면 딱 반반반 세 개를 다 똑같이 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혜 씨의 총점은? 10점이고 싶어요. 10점 만점 포즈 한번 볼까요? 에이, 그건 쉽죠. 에이, 그 정도는 쉽죠. 우선은 바지를 강조하는. 거침없죠? 제태를 보여드릴까요? 섹시하죠? 가볍게 포즈 3종 세트를 완성시킨 유이 씨. 이어서 올봄 입 패션 아이템까지 추천해줬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도 굉장히 편하고 스타일리시한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요. 청자켓을 입었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액세서리를 많이 안 하는 편이거든요. 꽃무늬 바지라든지 위에 포인트 되어 있는 휠들을 많이 입으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봤거든요. 하나 부시면 안 돼요? 집에서 이거 하고 싶어. 이거 어떻게 보지? 텔레비전에서 볼 때와는 다르죠? 어? 얘는 뭐야? 어? 2번. 2번 물고기 미션은 귀요미 플레이어. 시작! 일단 못하겠어요. 1번. 2번 미션은 유일씨의 이상형 월드컵. 어렵게 4강전에 오른 이상형들. 첫째지 조인정 씨. 와, 진짜 어렵다. 저는 서태현 선배님. 강동원 씨, 정혜주 씨. 나 왜 이렇게 떨리지? 강동원 씨. 드디어 결승입니다. 두 분들이 한 분을 보려고요? 어떡하지? 정말 죄송합니다. 과연 우승은 누굴까요? 저 차태현 오빠요. 굉장히 다정당한 하시고 스태프를 많이 챙기시고 이런 모습에 더 제 이상형에 가까운 것 같아요. 번외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송중기 씨, 차태현 씨. 아, 또 그렇게 갔어요? 송중기 씨요. 만인의 이상형 앞에 무너진 차태현 씨. 태현이 오빠 못 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나만 한 번 더 하고 싶고 저희 앨범도 이제 곧 발매가 될 예정이니까 활동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해외 분들과도 많이 소통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MMYB 연예뉴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저의 중요한 촬영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는 유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엠넷 와이드 연예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엑소스프레이 유혜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아무리 봐도 흠잡을 때라고는 보이지 않는 유혜 씨. 미스터 할리시앙을 비교할 대체 뭘까요? 옷을 입을 때 자기한테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을 따지자면 딱 반반반 세 개를 다 똑같이 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혜 씨의 총점은? 10점이고 싶어요. 10점 만점 포즈 한번 볼까요? 에이, 그건 쉽죠. 에이, 그 정도는 쉽죠. 우선은 바지를 강조하는. 거침없죠? 제태를 보여드릴까요? 섹시하죠? 가볍게 포즈 3종 세트를 완성시킨 유이 씨. 이어서 올봄 입 패션 아이템까지 추천해줬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도 굉장히 편하고 스타일리시한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요. 청자켓을 입었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액세서리를 많이 안 하는 편이거든요.